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고양용차스 옆에 있죠. 티켓 작업하러는 여러 번 와봤는데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린이가 없기 때문이죠. 볼레로를 하나쯤 빼놓으면 좋았을 텐데 볼레로를 못 빼게 돼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계선 밑에 보도블록을 깔아갖고 지게차나 차량에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면 이 둥그런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원래 밟고 다니면 안 좋아요. 이런 곳은 이제 돌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작업하면서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저기는 안 밟는 게 좋습니다. 철근이 몇 대발 되지 않는데 이제 이럴 경우는 주로 철근을 대각선으로 실고 오죠. 일단 차량을 지게차가 작업하기 좋게 다시 한번 주차를 부탁드리고요. 몇 개 안 되지만 철근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위험한 거는요. 철근은 일단 뭐 기본 1톤 이상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다발당 또 이 발끝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지게차 발끝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미끄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간단하죠. 여기는요. 바닥도 평평하고 위험한 작업이지만 간편한 작업, 쉬운 작업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시간이 널널하니까 한번 잘못된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 이제 뭐든지 물건을 센터를 맞춰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재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면 철근의 센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각으로 실린 철근은 이렇게 센터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처럼 센터를 맞춰 들어가면 안 되냐면은 이 철근이 처지게 되어 있잖아요. 양쪽이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그럴 경우 이제 왼쪽으로 처진 철근이 이 화물차의 앞유리를 눌러서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센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센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 다발인 줄 알고 한 번에 다 들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철근 싣고 오신 사장님이 세 다발이라는 거네요. 즉 한 다발처럼 보인 두 다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4.5톤은 발끝으로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무게를 들고 작업을 못해요. 그렇다고 철근 같은 경우 한 번에 많이 뛰기 위해서 발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발 뺄 때도 불편하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두 개로 나눠 갖고 뜨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안전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정센터를 맞춰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 철근 부분이 처지면서 앞유리를 아주 그냥 힘껏 눌러주게 되죠. 그때 재수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깨지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거 숱하게 내려봤지만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재수가 좋았단 얘기죠. 재수 없으면은 저거 눌러서 그냥 깨질 수가 있어요. 앞유리가 분명히 깨집니다. 근데 이제 100번 중에 한 번 깨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99번째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작업 오래 하신 분 경력 오래됐다고 그래서 안 깨지는 게 아니죠. 유리라는 게 그 사람 상대방 뭐 사정 봐주고 깨지고 안 깨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정센터를 뜨는 게 아니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이걸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왼쪽으로 덜 처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철근이 많이 처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유리를 누르는 압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럴 경우 또 철근이 오른쪽으로 많이 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또 급속히 움직인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미끄러울 때는 오른쪽으로 철근이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너무 왼쪽으로 많이 또 쏠렸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점을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철근이 오른쪽으로 많이 좀 쳐져 있죠. 땅에 내릴 때도 보면은 오른쪽이 훨씬 먼저 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 땅에 닿는 부분을 기준으로 철근을 하차하면 됩니다. 원래 철근의 중심이 이쯤 돼요. 근데 지금 많이 왼쪽으로 와 있는 거죠. 지게차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실 경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센터를 왼쪽으로 비껴서 떠나갔고, 하차하다가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지금 여기는 평평한 땅인데 거기는 또 현장이다 보니까 땅이 많이 그 울퉁불퉁 하겠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은 땅을 지나가다가 이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버렸어요. 철근이요. 잡을 수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 있으면은 분명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를 비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철근이 조금이라 그래서 덜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이제 어디를 떠야 될지 지금 감을 잡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자신 있게 뜨면 되죠. 그러나 급격한 조정은 금물이에요. 절대로 철근 같은 경우는 되게 미끄럽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영향을 받아요. 이 정도 마스 상승한 상태에서 철근이 떨어지면은 그 굉음이 어마어마해요. 무슨 폭탄 떨어지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철근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위에 작업 반경 내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거 떨어지는 거툭 닿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저런 그 나무 지금 개 놓은 거 있잖아요. 저런 것도 툭툭 다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무거운 겁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흉기죠. 근처에 오지 마세요, 작업할 때는요. 내려놓을 때는 지금 먼저 내려놓은 거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거에 내릴 때, 오른쪽이 먼저 땅에 닿는 부분을 기준으로 맞춰서 정렬을 해주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철근도요. 일은 이런 데서 일은 간편한데, 다만 위험할 뿐이죠.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은 현장에 이 자리가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무리해서 한 발로 뜨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한발 작업은 두 발도 위험한데 한 발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 배가 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현재 위험성에서. 그럼 그런 작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게 아니고, 안전에 그리고 봤을 때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구사리 작업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 지게차 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위험한 물건 하차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현장이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물론 지게차 작업은 어떤 작업이 됐든지 간에 위험성은 다 있어요. 그러나 위험한 데다 어려운 작업이 있잖아요. 뭐 너무너무 자리가 안 나고 진짜 지게차 한발 갖고 간신히 작업할 수 있는 거, 또는 대각선으로 떠서 작업할 수 있는 거, 이런 곳은요 그냥 작업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저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철근에 의한 사고도 나는 걸 많이 보고 겪다 보니까 그거 해서는 안될 작업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일단 뭐 인명사고가 났을 땐 돌아가신 분도 이제 안타까워지는 거고, 또그 현장도 그 사고 수습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지게차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지게차를 하더라도 지게발로 뜨는 게 아니고 뭐 구사리를 묶어서 내린다든가, 또는 뭐 크레인 작업을 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땅이 좋으면은 포크레인 같은 땅을 파갖고 넓혀서 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정말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 무리해서 작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그러겠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지금 이제 이렇게 안 하냐. 예전처럼 해라. 한 발로 해라. 대각선으로 해라. 왜 다른 사람 다 내리는데 너는 못하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 년을 뭐 사고 없이 잘 했다 그래도 어떻게 사고가 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날수 있는 확률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장이나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너무 위험한 작업들을 막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좀 뭔가 유치게 됐는데, 얼마 전 사망사고 이후로 너무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대책을 세우든지, 대책이 안 쓰면 발뼈 갖고 와요. 그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돈 6만 원에 그 나의 그
인생을 맡길 순 없잖아요. 그럼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위험한 작업, 어려운 작업 했다 그래갖고 상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피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 거는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잘이 안 나오는데 절대로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7, 80년대에 안전이라는 거 전혀 감각 없던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안전이 최고예요. 안전이. 안전하지 않으면은 그 작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고 안 났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고 안 나고 나는 수십 명의 경력자라 그래갖고선 그걸 자신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되겠죠. 무조건 지게차 작업은 항상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렵고 쉽고 간편한 걸 따지는데 어렵고 위험하면은 그거는 어떤 좀 어려운 걸 줄이든지 위험성을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6만원의 인생 맡기지 마십시오. 사고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